네, 새해가 되면 새롭게 하고 싶은 것, 또 배우고 싶은 게참 많죠. 특히 누군가 기타나 색소폰을 멋지게 연주하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좀더 나이 먹기 전에 악기 하나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악기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삶의 큰 활력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악기를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예상해야 되는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멋진 연주자로 변신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신촌에 자리한 한 음악학원. 저녁 7시 이후 주 수강생은 직장인이다.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40%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악기가 인기일까? 기타가 혼자 즐기시기에는 가장 뭐 손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기타 과목이 한30% 정도 수강생이 계시고요, 직장인분들. 그리고 한 드럼 보컬, 뭐 피아노 한 20% 정도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기타류. 혼자서 연주하기 좋고 악기 자체가 친근해 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타리스트의 공연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그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기타리스트의 그런 음악이나 또 기타를 그런 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기타는 3개월 정도면 자기 노래에 맞춰 반주를 할수 있다. 피아노도 전통적인 인기 악기. 연습곡을 가요 칠갑산으로 선택한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신중하다. 피아노는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다. 직장 생활하는 데 대해서 그 피아노 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개 한달 정도면 피아노로 가요 한 곡을 완벽히 익힐 수 있다. 손, 발을 함께 사용하고 열정적으로 두드리는 드럼은 20, 30대에게 인기다. 사설 학원의 경우 한달 강의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어떤 악기에 소질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강의를 등록하기 전 상담을 거치는 게 좋다.